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다 먹고 자란 거는 천지 창조 이래 우리 민족으로서는 처음이다 이 말이죠. 모든 걸 세국 정책을 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최고로 꼴통처럼 안 받아들였던 민족이 우리인데, 그는 문화가 이동하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은 이 실크로드 3대 7의 법칙에 37도선에 걸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인들이 전부 다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전부 다 베트남에 안 받았던 이농민족인데, 인류의 문물을 한꺼번에 싹 내려갖고 다 걷어들여가지고 우리가 흡수를 해버린 지금 이 베이비 부모 50대들, 신지식인들, 이 사람들을 보고 미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신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지식인이에요. 인류의 문물을 쓸어 마시는 일대들, 이 나라에서 이 민족으로서 신지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다 갖추어 놔놓고 당신들이 힘을 모으고 그날 세상을 끝낸다면, 이거는 인류의 엄청난 이 소모의 고통과 노력이 전부 다 희생, 인류가 희생을 한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 뿌리는 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은 서기에 따라 갖고 인류를 빛낼 수도 있고, 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에 따라 갖고 틀리지는 겁니다. 우리가 갖춘 지식이, 우리가 갖춘 이 재주와 모든 실력들이. 근데 지금 관광을 다닌다라고 하고, 아주 우리가 지금 관광을 가는데, 애국으로 관광을 가는데 돈을 쓰는 거는 너희들이 벌은 게 아니고 백성들 피와 땀으로 일으킨 경제예요. 조상들이 이 희생 속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놀러 다닌다? 하늘의 철퇴를 맞습니다. 하늘의 철퇴는 아직 안 내려왔어요. 곧 내려옵니다. 2013년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열어가면서 질서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배운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일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한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오니 아주 즐거움을 열어야 되고, 이 백성들은 이제 즐겁게 살게끔 해줘야 되는, 근데 놀러 다니고 관광 다닌다, 아, 이 개념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조금 시간 두고 보십시오. 안 잡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어떠한 꼴을 당하는지. 우리 국민들의 30%는 희생될 겁니다. 분명히 희생됩니다. 애국을 다니면서도 너희들이 두드리 맞을 것이고, 관광을 다닌다라고 하면서 두드리 맞을 것이고, 엄청난 순환을 겪기 시작을 할 겁니다. 빨리 이 패러다임을 안 잡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동서남부로 막 뛰는데, 뛰다가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엄청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아주 그뭐 희한한 병들도 왔고 칠 것이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헤매고 있으면 다 두드려 맞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쫓아다니고 하면은 그건 너는 망할 것이고, 욕심을 내는 자 망할 것이고, 철 모르고 뛰다니는 자 너는 두드려 맞을 것이고, 병으로도 눕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암으로도 자빠지고. 지금은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우리는 아직 세상에 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한 일이 없어. 우리는 가축기는 해서도 세상에 우리는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힘은 갖추었지만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이 신지식인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지식이니 일반 백성들이 하는 걸 조금 했다고 나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신지식이는 신패러다임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이 아직 찾지 못하고 지금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움직일 때 신지식인들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제품을 만드는 거는 이건 신지식이냐 아닙니다. 아, 그거는 아직까지 너희들이 기술을 배양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소질을 다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신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주를 갖춘 사람, 지식을 갖춘 사람, 모든 이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지도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놀러 다닌다, 관광을 다닌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냅니다, 앞으로. 화내면 매초리 들어요. 천지도 모르고 다니면 매초리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초리 들면, 그 한 대씩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쳐 누워야 되거든요. 네가 못 움직이. 질병으로도 눕고 암으로도 눕고 눕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하게 희생되는 사람은 내 추한 모습이 남아있는 70%한테 걸음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 교과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잘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리키주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연예인들부터 해가지고 저 박사들부터 해가지고 잘났다고 하던 사람들이 암으로 누워가지고 잘났다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그 먹을 거를 이 골라가면서 모아야 되고 이걸 또 자랑하고 있대요. 암으로 뭐 이렇게 오니까 그걸 개우 벗어났다고 그걸 해갖고 이제 잘난 사람이고 암 전문의가 돼가네. 내가 암 걸리다 보니까 그래 먹거리를 요래 먹는다고 좀 텔레비 나와서 전부 다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민들이 다 알게. 너희들이 왜 암 걸리느냐. 암에 걸리는 것은 내가 내 질량에 기운을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은 너가 지금 뭔가를 바른 길로 못 가고 틀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잡게 하려고 지금 아픔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네가 뭔가 바르게 지금 가지 못하고 틀린 방법으로 가니까 네가 경제가 어려워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끔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는데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까시발길을 다니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관광 또한 거기에 한 부분입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날뛰면 큰일 나요. 내가 이틀을 시간을 보냈다면 중요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걸 학습이 되고 내가 어때 강강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다니세요.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냐. 다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 어떻게 다니느냐. 내가 저 경기도 저 어떤 쪽을 안 가봤으면 그걸로 가세요. 거기 가면 경치도 좋고 이런 데 가면 그쪽에 기운이 쓰리는 곳입니다. 응? 거기 가서 내가 이틀에 일지를 쓰세요. 일지를 쓰는데 거기 가서 사람도 좀 만나보고 환경도 둘러보고 이 나라의 그쪽 지방에 그는 이 지금 살아가는 형태도 좀 보고 좀 내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정리를 좀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 남도도 한번 가보세요. 지식인들 커진다 서울서 와가지고 많이 있었으니까 저 남도도 한번 가보라. 그게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암영을 가라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지식인들이 너희들이 경비설권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든 뒤에서 대주고 있느냐. 당신들은 지금 암행 다녀야 될 시간이에요. 놀러 다녀야 될 시간이 아니고 전국토에 암행을 다녀야 될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펴야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돼가 있는지 우리가 다 갖출 동안에 백성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일만 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폐허가 됐고 얼마나 지금 뭔가가 잘못 들어가고 환경들을 지금 만지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지 백성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내가 어디 갔다가 내가 정리한 것들이 유튜브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채팅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이 오늘날에 맨날 밥 처먹는 거나 찍어갖고 갖다 올리고 어째 할 짓이 그렇게도 없는 거. 응? 내 아 찍어가 올리고 밥상을 찍어갖고 올리. 내가 어디 가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라면 내가 지식인이 맞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조금 뭔가가 어디를 가더라도 조금 다른 이러한 이 시각을 열어갖고 세상을 보면서 두세 번 갔다 왔다면 이런 걸 정리를 해갖고 세상에 올려주고서 같이 공유하자. 이런 걸 하라고 이 나라에 이렇게 전산망이 깔려갖고 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전부 다 지역을 다르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기 안 가봤더라도 저쪽에 걸 잘 적어 올려주고 나는 여기 가보고 여기 걸 환경을 잘 올려주고 나라를 살피면서 보는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갖고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네트워크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 50대들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후배들 보기에 X세대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응? X세대들이 우리 후배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닦아 놓으면 이 X세대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될 응? 이걸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 디지털 세상에 우리 이 지금 우리 아이들 이 디지털 아이들 이 지금 30대들 이 자들이 커 나올 때는 이 세상이 저거가 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갖고 지금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홍익 인간입니다. 이 민족으로서 최고의 지식인이 되면 홍익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는 이념을 갖는 홍익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태풀을 잘 못 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안 하려고 했던 적이 없는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이걸 가르치지 못했고 열심히 갖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빛나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가르치지 못했던 고로 지금 나라가 멈추고 있는 겁니다.